네, 잠겨있던 내 계좌의 수익을 해제하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가 정말 많이 밀렸었죠. 2% 넘게 밀리면서 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걸 다시 돌려세우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 가까이 올라가고요. 코스닥 지수도 814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머니맵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동안 그 파란 물결에서 이제 벗어나서 빨간 물결로 가득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대 나란히 강한 상승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개장 특징주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 정도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삼성 SDI, LNF, LG화학까지 모두 다 빨간불 가득합니다. 제약 바이오도 괜찮고 자동차 쪽도 지금 뭐 약간 이제 엇갈린 모습 나타내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 기아 이렇게 빨간불 켜져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나란히 또 2%, 4% 올라가고 있고요. 게임과 엔터 쪽도 좋고 항공, 여행, 조선 기자재, 해운, 철강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의 주인공 삼성전자 얘기해 볼 텐데 실적이 나왔어요. 확실히 지금 감산이라던가 어느 정도 그런 뭐 재고 조정의 영향들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다시 조 단위를 회복하면서 그래도 이제 진짜 실적 괜찮아질 거다.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다.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더 필요합니다. 네. 더 필요한가요? 네, 전략도 네. 필요하고요. 목표 주가도 필요하고요. 네,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 네.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어제부터 실적 발표 시즌에 좀 자신 있는 회사들 네. LG전자 나봐라 네. 이게 좀 실적인데 쭉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빠르게 반영하는 것처럼 이제 시장이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나왔던 한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증권가에서 네. 이거 안 되겠다 뭐 1조 초반대까지 영업이익 내려야겠다 그러면서 또 설레발을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제대로 좀 하지. 예. 그런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가는 길 그대로 2조 4천억 대, 약간 2조 중반대 정도까지 실적을 보여줬고, 근데 여전히 DS 사업부죠.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DS 사업부는 한 3조 5천억 가까이 적자를 봤을 것이다. 이 부분이 지난 분기 한 4조 중반대 적자에서 이제 개선되긴 시작하는데 개선되는 탄력들을 얼마나 붙여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바라봤던 수요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빠르게 늘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반등합니다. 감산 효과 때문에 반등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요가 아유 가격 올라가니까 좀 지금 사야지라고 하는 붙어줘야 되겠죠. 네. 이게 붙어주는 게 하반기의 관건인데 시장에서는 또 원래 하반기 쪽에 좀 붙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연기돼서 내년 상반기 또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예상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가는 수순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는 계속 커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가격 전략 보게 되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68,500원. 네. 네. 홈쇼핑 같네요. 네. 68,500원대가 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여기가 지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탄력들을 받아가면서 움직여야 될 자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그 중요한 지지권들을 안착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런 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궁금하나. 아, 네.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실적 동향들 반도체 쪽은 그래도 바닥에서 그래도 암흑 속에서 네.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니까 대표님의 기분도 같이 좀 업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안 좋아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7만전자, 8만전자 또 쭉쭉 나가줘야 될 텐데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잘 끊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10월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심텍이 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분기에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요.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쪽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제 내년부터 확실히 메모리 반도체도 회복세에 진입한다면 이쪽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있거든요. 지금 최고가 기준 7%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잘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추세대로 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특징은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면서 시장의 어떤 반도체 쪽의 바닥권을 이용하려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의 힘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 못했으면 그 다음엔 또 잘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가 나오는지 보면서 일단 뭐 굳이 지금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끌고 가시면서 한 다음 저항대가 43,500원 중요한 저항대가 하나가 있죠.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끌고 다음 변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항대인 43,500원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홀드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장 특징주 볼 텐데요. 바로 오늘 한화솔루션도 보니까 뭐 장 초반에 7%가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CS윈드나 CS베어링 같은 풍력 관련주들도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올라주니까 반갑긴 하지만 사실 워낙에 신재생 쪽은 정말 많이 조정을 좀 겪었어요. 굉장히 깊은 조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끝난 건지 아니면 오늘 잠깐의 반등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2035년까지 투자할 계획들이 상향됐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거의 2035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 5년 정도. 네. 예,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힘입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솔라 에너지 같은 종목들 또 태양 풍력 관련된 작은 업체는 뭐 10% 가까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유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자기네 업체들 그러니까 즉 영내에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분명하겠지 이게 그러면 그냥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 쪽 그대로 또 다 가져오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벌써 지금 중국 쪽에서는 전기차도 그렇고 태양광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도 전수조사가 들어가면서 보조금 받은 거 있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런 쪽은 배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도 그러면 영내 쪽으로 해당되느냐 여외 쪽으로 해당되느냐 봤을 때는 수혜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응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태양광은 별로 그렇게 썩 좋게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워낙 경쟁이 중국의 설비 투자가 강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차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풍력이 낮겠다. 풍력 중에서도 그냥 CS베어링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집중할 거는 CS베어링만 보자.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회복하는데 풍력이 먼저. CS베어링, 풍력, 태양광. 네. 태양광은 가급적이면 반등시 매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CS베어링, 그리고 풍력, 태양광 순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 쪽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자라는 얘기도 주셔서 이제 워낙에 낙폭이 깊었던 쪽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좀 비중을 적절하게 좀 이제 줄여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에 대한 질문 좀 드려봤고요. 오늘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TX 중공업 볼 텐데 다시 백고동의 소리가 울리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이제 이쪽을 품었죠. 그러면서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예상치가 추정치가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턴어라운드 강하게 돼서 분기 연속으로 실적 확 올라올 거는 앞으로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와 함께 시너지를 낼 회사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STX 중공업 같은 선박 엔진에 주력하는 회사들은 또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또 크랭크샤프트 관련된 쪽의 회사 그리고 또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STX 에너지솔루션 자회사를 갖고 있죠.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성과를 좀 기대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수에 대한 효과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수주에 대한 확대가 될 텐데 뭐 조선주들 계속해서 수주 이제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실적에 잘 이제 반영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연초부터 있었잖아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거 잘 못 드렸는데 한국조선해양으로 인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그룹이죠.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게 지금 일감이 쫙 쌓여 있습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 안에 회사가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네. 이게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인수한 우리나라에 지금
4개 정도 엔진 회사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또 HJSD 엔진은 또 저쪽으로 저 한화 쪽으로 넘어갔고. 네. 근데 그 나머지 두 개가 이제 품다 보니까 앞으로 가동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HD 현대 엔진 쪽이 벌써 지금 가동률이 125%입니다. 오. 과열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준다라고 하게 되면 STX 중공업이 지금 가동률이 확 끌어올려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최근에 보게 되면 조선주가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선전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중국도 수주 받는데요. 그래서 벌커 탱커선 수주 받고 게다가 국내 중소형 선사 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그룹 내 쪽이죠. 이쪽까지 받게 되면은 7월 달부터 지금 7, 8, 90, 3개월 동안에 1,100억대가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조 앞으로 꾸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좀 더 기대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매출이 한 2,700억, 영업이익 한 250억 네. 정도 보여지다 보니까 특히 영업이익률도 한 9%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고 게다가 이런 변화가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이게 아마 4분기 정도쯤까지 확인되게 되면 좀 더 빠른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시총 2,500억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터널아웃 기반 쪽에서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좀 더 힘 내지 않나라는 쪽에서 최근에 기대감 때문에 지난 8월, 7월 달, 8월 달에 좀 올랐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확인돼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얼마 정도로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그때 강하게 움직였다가 출렁했던 가격대까지 보게 되면은 한 12,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1차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2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보령이 될 텐데요.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뭐 학회도 있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령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면 카나브라고 하는데 좀 회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보령은 예전에 보령제약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요즘 주가 빠지고 계좌 망가지다 보니까 속 쓰리시죠. 네. 속 쓰릴 땐 개포스. 네. 이게 여긴가요? 여기입니다. 네. 또 너무 주가 안 올라가서 속 타다 보니까 네. 기침도 나고. 네. 용각산. 네. 많이 드셨죠? 저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예. 네. 아, 뭐, 여기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반 의약품 쪽으로 많이 네. 나오는 쪽이고요. 전문 의약품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혈압이나 이상지혈증, 당뇨, 그리고 또 항암제 이런 쪽의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고혈압 치료제인 카나브 쪽의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도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림들이 카나브 패밀리입니다. 네. 네. 뭐 엔터사로 보게 되면 레이블 쫙 있는 네. 거랑 똑같죠. 이걸 통해서 성과를 여러 가지 적응증 쪽으로 좀 확대시켜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고혈압 쪽인데 네. 이게 이제 뇌졸중 쪽까지도 확대해서 적응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고혈압도 약간 결국 이제 비만 당뇨 쪽에서 진행되면서 네. 같이 이어지는 성인병 쪽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라인업들도 앞으로 비만 당뇨 관련된 쪽과 연관돼서 봤었을 때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이겠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뭐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비만 당뇨병 치료제들 굉장히 또 핫했잖아요. 여전히 네.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시세가 좀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 중에 뭐 고혈압 이런 쪽도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보령 한번 저희가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당뇨 치료 관련해서 지금 뭐 임상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국내에서 우리도 일라일릴리처럼 네. 또 노보노디스크처럼 네. 그런 회사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당연히 토종 비만치료제 회사 쪽으로 또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회사도 일단 비만 당뇨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 관련해서 카나브 계열 쪽으로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 치료 가능한 복합제를 지금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카나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려진 계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성과를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또 체크해야 될 한 또 하나의 한 축이겠죠. 네. 비만, 당뇨 약간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고 네. 있는 예,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신규적인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살짝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보령이라는 기업도 오늘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런 제약 쪽뿐만 아니라 우주 정거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합니다. 제약사가 우주항공? 네. 네.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그래도 하나의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투자한 돈이 네. 5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5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 정도를 우주정거장 관련된 엑시움 스페이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벌어둔 돈 가지고 이걸 뭐 할까 싶었는데 제약 쪽은 우리 자신 있고 네. 그걸 외에 뭔가 우주항공 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주정거장 관련돼서 최초로 유인 정거장을 만든 쪽이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 네. 아르테미스우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이쪽에서도 또 계속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 중간 정거장의 역할들은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 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살짝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워낙 뜬금없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 쪽으로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흐름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실 이제 만 원 위에서 잘 나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실적 흐름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레벨업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600억대에서 한 750억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러면 시총 7천억대는 비싼 수준이 아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제약사의 꾸준한 실적을 봤을 때는 레벨업 되는 실적에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해줘도 되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부터 직전 고점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1,500원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3,000원대 부분까지는 열려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9,6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령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65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